한국의 전통 문화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몇몇 개념 없는 국가들은 한국 문화는 훔쳐서라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풍물놀이입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를 기본으로 나발, 태평소, 소고 등의 악기를 구성으로 하여 악기 연주와 몽둥적 그리고 행렬을 지어 다채로운 집단적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국의 풍물놀이는 과거 모내기, 추수 등 중요한 순간에 주술적 기원과 흥을 돋우기 위해 존재하였고 현재는 행사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멋진 풍물놀이를 훔쳐가려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거짓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부터 한복, 기와 등 많은 전통문화를 중국의 소수민족의 문화이며 한국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이라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널리 알렸습니다. 한복을 시작으로 한국 음식을 중국의 소수민족의 문화라 주장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더니 한국의 풍물놀이마저 중국의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풍물놀이라고 주장하는 문화와 한국의 풍물놀이는 그 존재감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풍물놀이가 프로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중국의 풍물놀이는 초등학교 학예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베낄 수는 있겠지만 그 문화가 시대를 지나면서 담긴 많은 이들의 경험마저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행사에서는 우연하게도 한국과 중국 모두 풍물놀이를 선보였습니다. 중국팀은 풍물놀이가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라며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연들이었을까요? 彩带长度呢，大概6米。 好的，朋友们，刚刚已经介绍过了彩带数量。 28米，小老婆们，一飞冲天！掌声再次送给我们朝鲜族的小伙伴们，谢谢。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공연은 수준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의 문화가 좋아 보여도 문화를 뺏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K-POP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후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